집중받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집중받는 거 좋아하지 않고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어색함이 아니라 그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어색한 게 아니라 좀 힘들어요. 머리도 아프고 그렇게 갑자기 뭐 속도 안 좋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경험을 했었었는데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정말 어느 순간 귀가 안 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스트레스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면은 많죠. 저도 물론 잘하고 싶고 물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좀 더 앨범이 나왔으면 좀 더 알리고 곡이도 잘 되기 위해서 뭐 저도 좀 더 알리고 이러면 훨씬 좋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하동균의 이신문 20답 영화? 생각 없습니다. 눈 깜빡거리고 맛없는 거 빼고요. 맛있는 거 빼고요. 프라이드. 전 아직 저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4시간에서 5시간? 오래 먹기. 기타 치고 곡 쓰고 좋은 여자 술 마시기 15점 물리치료 4 놀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했고 주변 친구들 앞으로 더 즐겁고 싶어요. 후회되는 때는 없어요. 있습니다. 비슷한데 오해라기 쉬운 인간? 안녕하세요, 하동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이제 공연, 단독 공연을 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 합주실입니다. 합주실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구경 한번 하시겠습니까? 들어오시죠. 네. 아
지금 여러분 보셨죠? 저는 이렇게 합주를 하고 많은 연주자분들과 아주 훌륭한 연주자분들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에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사운드와 좋은 음악을 좋은 음악으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분들도 관객분들도 기분이 좋았으면 참 좋겠네요. 다음에 공연에 또 한 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Populous